아려랑 유튜브. 얘들아, 지난번 뒤뜰이도 미안했어. 오늘은 맛있는 할머니 표 청국장을 했으니까 많이들 먹어. 응, 난 청국장 싫어하는데. 야, 그럼 구운 팥핑 뽑아 먹을래? 아니야, 나 청국장 잘 먹어. 야, 청국장 먹는데 방구까지 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누구야?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겠지. 설마 밥 먹는데 방구를 끼겠어? 어서 먹자. 심각하다. 이건 싼 건데. 장난 아니다. 얘들아, 미안해. 왜 그래, 아, 무슨 일이야? 야, 여기도 좀비 애들이 습격한 거야? 이거 무슨 냄새야? 조심해. 너도 정신을 잃을 수 있어. 예슬이가 좀비 애들한테 납치되었어. 어서 구하러 가야 돼. 진짜. 얘들아, 빨리 움직이자. 어서 차로 차로. 빨리 빨리. 야, 근데 운전은 누가 해? 준호가 있잖아. 아, 맞다. 내가 아빠 차좀 몰아봤지. 야, 빨리 출발하자. 네,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야, 근데 왜 뒤로 가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내 차 가지고. 아, 쏘리. 오랜만이야. 야, 김준호 빨른 거. 네. 살려줘. 여기 되게 더워. 나 패딩 입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발냄새가 새어나갈 데가 없어서 냄새가 다 나한테 와. 죽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심한 고분 아니야. 빨리 내보내줘. 내가 예슬이 손에서 나는 발냄새 소문 많이 들었다. 방금 투투병을 내놓지 않으면 널 풀어주지 않을 거다. 야, 꼬마야, 나 쭈쭈 안 먹은 지 한참 오래거든. 내가 황금 쭈쭈병이 어딨어. 빨리 꺼내줘. 나 발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어딨지? 얘들아, 요쪽이야. 준비가 애들이 하나 둘씩 다 오는군. 나의 병만 애교성으로 너희들을 모두 버리겠다. 사랑을 해도 우리가 만화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아, 머리가 아파. 이상해. 그만. 어머, 나 아이콘 엄마들 어째 좋아하는데. 춤추고 싶은데 머리가 이상해. 난 걸그룹 아니면 다 싫어. 일단 누워있을게. 응, 나도 아이콘 오빠들 엄청 좋아하는데. 나도 같이 불러.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화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응, 뭐지? 전 머리끈 반짝이 언니는 끄떡이 없네. 어쩔 수 없이 비장의 무기다. 쭈쭈리 내놔, 쭈쭈리 내놔, 조그만 나는 쭈쭈를 내놔. 조그만 나는 쭈쭈? 나 초코 알레르기 있어. 이 맛에 쭈쭈다, 쭈쭈 좋아. 머리끈 반짝이 언니, 쭈쭈 더 줘요. 앙 쭈쭈 쭈쭈 쭈쭈. 응? 뭐지? 오늘 방구 껴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다행이다. 야, 벨라, 내가 쭈쭈 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사람들 괴롭히면 안 돼. 알죠? 네, 쭈쭈 쭈쭈. 내 땅에서 제일 좋은 쭈쭈.
준호 깨워라. 야, 어서 일어나. 붓으로 싸다고 맞기 싫으면. 알았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제발 붓으로 싸다고 좀 때리지 마. 아파. 야, 빨리 예슬 구해주자. 어서 나. 예슬아, 힘들었지? 아, 모두들 고마워. 나 죽는 줄 알았어. 뭐지? 내 방구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지금까지 미친 상황극 두 번째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미친 상황극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현상의 터지는 여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